자, 이사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사주입니다.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시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날짜만 나와 있지 시간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글에 그 호로스코프를 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뭐 한 1800년대 사람들까지도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호우 사주나 그리고 마이클 잭슨 뭐 이런 사주들을 올린 이유도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제가 통변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 정치인들이나 뭐 연예인들 사주가 100%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정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주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일본만 해도 양력 외에 음력을 쓰질 않거든요. 우리는 양력 음력을 혼용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확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해외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확실한 정보를 가진 그런 사주들은 제가 아주 명확하게 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국내인들 중에 뭐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은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진핑 사주는 보니까 53년 6월 15일로 나와 있어요. 시간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양력으로 일단 뽑았습니다. 중국도 공산화되면서 음력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력으로 일단 사주를 뽑았고 시간은 제가 역시 추정을 갑진시로 추정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살아왔던 운로, 흐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자, 개사일주가 모월 가장 더울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화예요. 화가 화왕 시절에 가장 더울 때 태어난 사주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우가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격국으로 일단 풀어보면 정화가 오래 태어났는데 그럼 걸록오래 태어났어요. 그럼 걸록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사주는 걸록격이 아닙니다. 이유는 걸록격, 월지급제격, 양인격은 격을 억지로 비경급제를 가지고 그 격을 잡기 때문에 억지로 잡기 때문에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선해서 판단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오 중에는 병, 기, 청이라는 지장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이 중에 제가 강조하는 이때는 무토도 있다고 봐라. 이유는 뭐냐? 무토가 5월이면은 양인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5월달 격자 올 때는 무토가 지정만은 없지만 있다고 판단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 순서로 잡는데 비경급제는 여기서 비경급제는 격을 잡을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기토가 투간이 안 되고 무토가 투간이 돼서 무토마저 투간이 안 되면 이게 그때가 걸록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토가 이미 투간돼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격은 무토가 격이 된다. 상관격이 되겠다. 그러면 이 사주에 정화가 올해 가장 더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조부가 시급합니다. 조부가 안 맞아지는 사주와 조부가 맞아지는 사주의 차이점은 뭐냐면 조부가 안 맞는 사람들은
좀 음성적인 일을 한다든가 빛을 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가 맞아지면서 격과 격국용신과 격국 격이 잘 짜여진 사람들은 굉장한 인물이 되지만 조가 맞아지지 않으면 차라리 조가 안 되면 일행 득기격이나 아예 종격으로 가버리면 좀 달라지는데 종격으로 가버리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가 안 맞는 사주가 염상격, 윤학격 이런 격들 있잖아요. 그러면 염상격은 아주 불이에요. 윤학격은 아주 물바다예요. 이런 경우는 조가 어차피 안 맞지만 그런 쪽으로 가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내격으로 판단할 때는 조가 맞지 않으면 큰 인물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조용신을 가지고 있다. 뭐냐? 이게 편관이라는 조용신이다. 자, 조용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진월이 진시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진시에. 자, 적천수에 보면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가 치열하다는 건 이 사주는 화가 치열한 편입니다. 가장 조우를 잘하는 것이 진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는 말은 진토가 조우를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갑진시로 추중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상관격에 우리가 상관격인 성격이 되려면 첫째는 인성으로 상관 패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없어야 된다. 지지에 있었던 지지는 상관없어요. 천간에 인성이 떴는데 재성이 눌러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자, 편간을 용신합니다. 편간. 자, 세 번째는 편간을 용신해서 이때는 이건 이 작용은 일반 보호예요. 일간을 살려놓고 와야 되겠다. 자, 재성을 용신한 이유는 상관의 힘을 뺀다. 자, 상관격은 대표적인 흉격이에요. 흉격은 격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격이 자유로우면 그 자체가 파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성으로 상관 생재하게 만들어서 힘을 빼기 위해서 쓴다. 자, 네 번째는 상간 합살이다. 자, 음일간은 상간하고 편간하고 합한다. 양일간은 상간하고 뭐하고 합을 하느냐? 편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상관과 편인과 합을 한다. 합한 경우가 성격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갑을 일간이 일묘진을에 태어나서 병화 정화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목화 통명이 나왔다. 자, 일곱 번째는 경신금 일간이 자기 계절인 신유술에 태어나서 임계수가 통한되면 이걸 갖다가 금백수청이라 한다. 자, 여덟 번째는 경신금일간이 해자축을에 태어나면 조가 시급합니다. 지금 하일간이 화왕지절에 태어난 것도 조가 시급하지만 경신금일간이 추울 때 해자축을에 태어나면 조가 더 시급하다. 금이 겨울 되면 더 차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살이 용신한다. 관살이 뭐냐? 화를 용신해야 한다. 자, 이 여덟 가지의 상황이 그 사주가 부합되면 그 사주가 성격됐다고 얘기한다. 성격됐다는 것은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고 출세할 수 있겠다. 출세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돈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사주가 성격이 되면 재성이 없어도 부자다. 예. 사주가 성격되면 관살이 없어도 고위직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격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상관이 편관과 이렇게 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 합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자, 물론을 보니까, 자, 이런 시대는 그냥 비계급제가 강해졌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갔고. 자, 을목 이 시대는 인성. 이렇게 신강한데도 인성을 쓴단 말이에요. 상관격에 인성을 용신한다. 이렇게 신강해. 이렇게 신강한데도 정화가 5화도 있고, 자기 12운성의 제왕지인 사화도 있습니다. 물론, 사유합으로, 이와 같이, 물론, 사화가 약간의 기반이 돼서, 자기 본래의 성질보다는 나갔지만, 이렇게 신강해도 인성을 용신합니다. 인성을 신강할 때, 근로격에도 인성을 용신하고, 월지급제격에도 인성을 용신하고, 양행격에도 인성을 용신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신강한데 신강함을 보태주기 위해서 용신하는 게 아니고, 신강한 그 탈제의 흉한 것을 인성이라는 감성으로 순화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더구나 이 사주는 상관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 폐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개수하고 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간목이 이게 용신이 됩니다. 상간 폐인으로 용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간 폐인에 편관이 있어도 성격, 정관이 있어도 성격. 예. 그래서 상간 폐인이 되고 나면 정편관을 가리지 않고 둘 다 성격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는 유혹했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국무원 부총리까지 영입했었어요. 그리고 문화혁명 시기에는 이제 아버지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버지가 힘들었지만 본인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힘든 가정은 없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런 시기도 다 무난한 시기입니다. 이 진토, 이것도 조우가 더 들어왔죠. 자, 을목운에는 그냥 인성이 강해진 거예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을목운에는 무게합도 안 풀렸어요. 자, 갑목운에는 또 무게합이 풀리지만 풀려도 개수의 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신목을 해서 편간의 힘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 시기도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갔다. 자, 여기 때도 합이 풀려요. 합이 풀렸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역시 편간도 수생목에서 가고, 간목은 여전히 상감을 폐인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시기도 무난하고, 또 해자축 시기는 이건 이때도 조우가 맞아들인 시기. 그래서 이 양반은 이 시기가 나름대로 황금기에 일단 들어간다. 이게. 예. 조우도 맞고 모든 것이 맞아진다. 그래서 56세에 국가 주석이 된다. 임대훈이에요. 국가 주석이 되고. 66세에, 신대훈입니다. 자, 신금이 와가지고, 간목을 쳤어. 간목을 쳤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상관격이기 때문에 상관이 묶여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재화인이 다퉈도 이 사주에는 오로지 이게 합이 안 된 상태에서,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 신금이 와서 간목을 치면, 무토가 자유로워지면, 상관이 혼자 노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굉장히 안 좋은 운에 들어가지만, 신금이 와서 간목을 쳐도, 이 합이 안 풀린다. 이 합만 안 풀리면 돼.
상관이라는 것과 개수라는 것이 서로 풀리지만 않으면 이 사주는 일평생 무난하다 이거예요. 일평생. 그러니까 자 시금에 와서 감옥을 쳤다 하더라도 합을 풀 수가 없다. 자, 이 합이은 풀리냐 풀리냐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은 간단해요. 자, 무게합을 어떻게 풀 언제 풀리느냐? 합은 항상 합은 1대1이지 합이 되지 1대2가 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남녀간에도 1대1이 커플이지 1대2가 커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와서 1대2가 되면 안 되고 풀려고 개수가 와서 때도 1대2가 되면 풀려요. 자, 둘이 합을 하고 있는데 한 놈이 나를 치고 들어왔어. 이게 간목이야. 간목이 와서 치고 들어오면 내가 얻어 터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예? 또 개수를 치고 들어오는 게 기토가 가도 풀린다. 또 내가 극하자고 하는 것, 무토가 극하자고 하는 임수가 와도 풀릴 것이요. 정화, 개수가 극하자고 하는 정화가 와도 풀린다. 그래서 이 합을, 합이 언제 풀리냐는 이 여섯 가지 군데에서 풀린다. 자, 그럼 이때도 합이 풀렸어? 이때도 합이 풀려도 합이 풀렸다고 해서 합이 이제 풀리니까 갑목이 무토를, 폐인해버린다. 그래서 이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금 때도 이때도 합이 풀리겠죠. 아, 합이 풀리니까 갑목을 또 건드리겠죠. 그래도 이 합이 안 풀리면 괜찮아. 자, 기토 때도 각기 합으로 묶이겠죠. 그래도 합이, 이때는 풀리겠네. 이때는 풀려요. 이때는 기토가 합이 풀리는데, 기토가 합이 상관, 이때는 조금 안 좋은 놈으로 흘러가네요. 이때는. 이때는 안 좋은 놈으로 흘러가. 이때는 기토가 묶이고, 기토가 묶인다고 봐야 되겠네. 기토가 묶이고, 합은 좀 풀리고, 이때는 좋은 눈으로 보진 않습니다. 제가 이때는 좋은 눈으로 보진 않고 이때는 조금 안 좋은 눈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붙두고 보면 이 사주에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56세라는 이때 중국이 장쩌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마오쩌둥 이런 사람, 마오쩌둥은 뭐 대통령이구나. 그 백년홍매 얘기했던 자가만한 등소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 많이 먹은 시기에 국가 주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진핑은 56세, 50대 중반에 국가 주석이 되는 출세가 굉장히 빠른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톰맨이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트럼프도 굉장히 아주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영상객에 가까운 사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아베도 양인객이에요. 경금이 6월에 태어나서, 아베가 6월에 태어나서, 임계수가 투관되어가지고, 아베는 금백수층까지 갇혔어요. 금백수층까지. 아베도 스톰맨입니다. 아베도 여러분들이 나약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도 아주 스톰맨이에요. 왜? 정화가 5월에 자기 글로 오래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변의 강자들이, 한반도 주변을 포진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좀 작은 나라이면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좋은 사주예요.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역량과 이걸 가지고 이 거대한 중국을 좌지우지하고 가고 있고, 또 더군다나 10년, 주석을 10년하고 간도했는데, 그 주석 임기까지도 자기 당대에 철폐해버리고, 거의 종신 주석으로 가려는 발판을 이미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진핑도 우리가 주시해야 될 인물 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